최명희 드리블 살짝 길었습니다. 끌어내는 시흥시민 반대 연결 정상규 뚫어냈습니다. 정상규 박사쪽 첫 번째 득점이 전반 11분에 터집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정상규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나가는 시흥시민 축구단. 아, 정상규의 첫 번째 터치가 그대로 수비벽을 허물어버렸고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정상규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 정상규의 발밑으로 많은 기회 그리고 볼들이 향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는 정상규입니다. 태연찬 올려줍니다. 헤더! 가운데서 루아! 들어갑니다! 루안 코스타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균형을 맞추는 창원시 정스코 1대1. 결국에 루안의 발끝에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 오늘 루안의 이 득점 여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 루안 코스타가 경기 균형을 맞춥니다. 특별한 셀레브레이션보다는 다시 한번 이 선수단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창원시청인데요. 루안 코스타의 동점골. 자, 이렇게 되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왼쪽에서 임예담 좁혀 들어옵니다. 루안 이재권. 어느새 조이록이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조이록 오른발 찍어 올려 차줍니다. 헤더! 골! 전반 막판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시청! 스코어 2대1! 다시 리그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결국에 추가 시간에 해답을 찾은 창원시청. 주인공은 이강욱. 아, 이강욱 선수가 득점과 함께 아주 감정이 북받쳤나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강욱의 추가 득점. 창원시청이 전반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